8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베스트5. 한국 콜마 회장이 원래 조회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혐오성 발언이 포함된 막말 유튜브 영상을 상영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 영상은 극보수 성향 유튜버가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이야.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으로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등 혐오 발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 분노 여론이 일면서 한국 콜마가 제조하는 화장품들을 불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원정 도박과 일명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어. 환치기는 불법 외환거래의 일종으로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서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로 돈을 빼내는 외국환 거래를 뜻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내사에 착수했고, 첩보에 따르면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13억 원 상당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대 교수 복직을 둘러싸고 서울대 학내에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지난 2일 교내에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조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어. 그리고 이 대자보 옆자리에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 라는 제목으로 조 교수의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만일 장관에 임명돼 다시 휴직하는 것도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조 전 수석의 교수 복직을 옹호하는 대자보가 붙었어. 이러한 학내 논쟁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논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학생이 교수를 비판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했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우려가 있다고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어. 황 대표의 쓴소리에 윤 총장은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하며 정면 대응을 피했어. 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한일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어. 정부가 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조치를 사실상 유보했거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규제 품목 수출 한 건을 허가하자 강경카드를 일단 걷어들인 셈이야. 일본이 전날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 측 대응 수위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어. 오는 2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세 측 개정안 시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이야.